예. 1982년도에 충청남도 홍성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은 다 사랑을 하거든요. 우리 영화의 가장 큰 주제는 사랑이 아닐까. 학교에서 노는 언니? 저 예고편에 거의 반은 B예요. 제 안에 저도 몰랐던 자연스럽게. 그런 것들 좀 그래요. 카사노바 역할을 맡았고요. 좀 어리숙하면서도 굉장히 좀 귀여운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는지 좀 바람둥이 기질이 있는 그런 캐릭터를 맡았습니다. 서울에서 전학 온 전학생인데 청순 가련하고 여리여리하고 저랑은 되게 다른 생긴 거 정도 잘생겼다는 거? 뭐 나 넘어가죠. 김영광 씨 함께하고 계십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예. 이렇게 많은 관객들이 와 주셨습니다. 기분이 어떠세요? 많이 아쉽습니다. 아, 예, 많이 아쉽다고. 예. 의리도 있고 예, 또 마초남이고 굉장히 남자다운 그런 멋있는 캐릭터예요. 예. 컴파스를 가지고 나오는데요. 이게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. 그렇군요. 컴파스. 뭐 손동작이라든지 손동작 뭐 어떻게 하죠? 뭐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. 뭐 밥을 먹을 때는 옆에 앉아서 먹는다든지 대사 같은 게 좀 느끼하죠. 아, 나 보고 싶었나? 뭐 이런 거. 그때 아 되게 여러 개를 먹었는데요. 예. 오빠가 먹어 이러면서 애드립을 해가지고 계속 입에 집어넣었어요. 좋은 연애 혹은 좋은 남자의 기준은 젊으나 나이가 들으나 똑같은 것 같아요. 남자로서 잘 이야기를 들어주는 남자. 와, 야, 멋지다. 같이 갈 거지. 저희 500만이 넘으면 영국으로 가서 플리어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세요. 오. 둘, 셋. 아, 폼 가고요. 아, 이거 한 번. 네, 그때도 사랑이 있었고 지금도 사랑이 있었으니까 뭐 가족분들이 같이 연인끼리도 보기도 좋은 그런 영화를 이렇게 입소문 많이 내주셔가지고 저 영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여러분들께서 설에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아직 미완성의 배우로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서 굉장히 좀 겁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. 많이 오셔서 이렇게 봐주십시오. 가족분들끼리 오셔서 같이 보시면 공감도 되실 것 같고 즐거운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. 엄마 아빠 때는 잘했어 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고 가족끼리 소통할 수 있고 아무튼 즐겁고 행복한 영화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설 연휴에 가족들과 함께 많이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빛깔난 청춘 파이팅!